아, 네, 됐어요. 이제 내가 읽을게요. 아,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국가에서 여러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이스라엘, 가자에서 두 개의 전쟁을 목격합니다. 침략 국가에 대항하는 의지는 전쟁을 더 오래 만듭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될 때까지 싸우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략 국가들은 땅을 빨리 차지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그들이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합의를 만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유엔은 싸우는 군대 간의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엔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해당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의 생활 조건에서 살게 만드는 주요 이유입니다. 전쟁은 가능한 빨리 종결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질문할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읽었어요, 한국어. 주제가 네. 뭐예요? 주제? 이야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이 글은 무슨 이야기예요? 네, 저는 예, 됐습니다. 그 주제가 뭐예요, 주제? 아, 전쟁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굿, 굿. 자, 그러면 전쟁 어디에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랄하고 요 이스라엘 가자, 그 다음에 유럽?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어쨌든 그건 됐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예요? 오케이, 러시아. 자, 그러면 전쟁이 왜 빨리 안 끝나요? 그거 좀 몰라요. 그거 내용 있는데. 근데 내용 저 이해 못해서. 아, 그래. 그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고 네. 싶은 얘기가 뭐가 있냐면, 듣거나 읽거나 할때 내용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아, 무슨 이야기이구나. 그러면 읽는 거 지금 연습하면 좋아요.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이해하려면, 단어 공부해야 돼요, 단어. 단어. 네. 단어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주의, 집중해야 돼요. 주의? 주의, 집중해서 해야 돼요. 전쟁이 왜잘안 끝나냐면, 여기 글에는 뭐라고 있냐면, 내가 쓴 글에는, 지지 않으려는 당사국 will power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아, 네. 않기 때문에 포기. 포기하지 둘다 포기하지 않아요. 싸우는데 너막 서로 싸우는데 항복 안 하는 거야. 항복 no surrender. 그러니까 서로 전쟁 안 끝나요. 계속. 그리고 한쪽이 막 힘이 세지도 않아. 그냥 서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힘이 세요? 하지만 한 번에 가자 싹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오래오래 오래 가요. 전쟁이 오래오래. 오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끝내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 안 한다니까. 포기 안 한다. 만약에 사람 다 죽어, 안 싸워가면. 그러면 안 좋죠. 사람 다 죽으면 끝나요? 유엔이 유엔 UN. 유엔 알아요? 유엔? 유엔? 저 예. 몰라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해가지고 국제연합이라고 있어요. 유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들이 유엔이라는 건 그냥 대표적인 얘기고 국가들이 유엔 많은 국가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만 끝내라고 협정하라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둘이 친구가 쫑팡 친구가 둘이 싸워. 근데 둘다 지기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계속 싸우겠죠? 그러면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 말려야 돼, 말. 친구가 같이 이야기해서 싸우지 말라고. 네.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떼어내야 돼. 도나랑 상황했는데 네. 지금 같이 이야기 뭐 하고 싶어? 난뭐 하고 싶어? 그렇게 그래서 도와주고 꼭 도와요. 네, 협정 그거 하면 그거 노력해야 돼. 무조건 전쟁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기도 전에 그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찍 전쟁을 끝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싸울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피행백 할 거예요. 내가 먼저 읽고 나중에 뺨퉁이 읽어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맵도이 닌닌 떼조이 첸짠 싸우 첸짠 떼조이 쥬하이 나고 모쏘 꼭첸 딴사일라 오 모쏘 꼭지야 중따 따이 하이 꼭첸 오 짜오 마오 이스라엘 궁 보이 가자 이지 중라이 꼭지야 삼록 람조 국첸 교 자이 하이관도유 도이 오이 어지만메 키엔 호춘 나우조 된 이호비 호원도안 단 와이 호세 흥 마우지오 나우항 갑곡 지아삼 록홍두 만매 대전 난종 리베이 곡춘 스케오 자이 종 토이잔 따이 자이 중중따 냠닌 냠랑 곡춘 홍 케톡 조된 이호 탓 도아 주안 중 노호춘 봉용 주안짠 이목 꼭춘 봉팟 리엔 혹 꼭, 낸, 고, 강, 딱, 독, 도와, 추원, 지오, 각, 관, 도이당, 추원, 다오, 조, 된, 키, 국, 첸, 개, 턱, 리, 혹, 꼭, 년, 탭, 턱, 녹, 록, 반, 키, 국, 첸, 나오, 꿍, 라, 무엔, 냔, 찐, 켄, 아우, 하트, 뇽, 요이, 오, 다다이 쥔 짠송 좀겐쥔 겐송 또이테 냐쥔탄면겐턱 감속 강턱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어렵네.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네. Mắt tôi nhìn thế giới. Chiến tranh sau chiến tranh thế giới thứ hai đã có một số cuộc chiến tranh xảy ra ở một số quốc gia. Chúng ta thấy hai cuộc chiến ở châu Âu và Israel cùng Gaza. Ý chí chống lại quốc gia xâm lược làm cho cuộc chiến kéo dài. Hai quân đội yếu đuối có ý chí mạnh mẽ khiến họ chiến đấu cho đến khi họ hoàn toàn bị đánh bại. Họ sẽ không bao giờ đầu hàng. Các quốc gia xâm lược thì không đủ mạnh mẽ để chiếm đất nhanh chóng. Vì vậy, cuộc chiến sẽ kéo dài trong thời gian dài. Chúng ta nên nhìn nhận rằng
Cuộc chiến không kết thúc cho đến khi họ đạt được những thỏa thuận trong đó. Họ tuyên bố ngừng chiến tranh. Khi một cuộc chiến bùng phát, Liên Hợp Quốc nên cố gắng đạt được những thỏa thuận giữa các quân đội đang chiến đấu cho đến khi cuộc chiến kết thúc. Liên Hợp Quốc nên tiếp tục nỗ lực. Bất kỳ cuộc chiến nào cũng là nguyên nhân chính khiến hầu hết những người ở đất đai và chiến tranh sống trong điều kiện tồi tệ nhất. Chiến tranh nên kết thúc càng sớm càng tốt. Okay. 나는 거의 이해 못했어요. 아, 콩, 아, 콩, 비에, 콩, 휴. 그, 아, 비, 토이, 아, 홍, 비에, 아, 뚜, 뚜. 단어 몰라요, 단어. 베트남 단어 몰라서, 읽는 건 그냥 시늉만 냈는데, 거의 이해 못했는데, 이글 누가 썼어요? 안 있는데요. 아니, 이글 누가 썼냐고. 아, 선생님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썼죠? 그러니까, 네. 나는 베트남 단어 몰라도 내용 알수 있어요. 내가 썼잖아. 내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그리고 나서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로 번역했어요. 챗GPT 네. 영어로.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중에 네. 추웅캄이 베트남어로 글을 써요. 그리고 나서 네.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 단어 몰라도 내용 알수 있어요. 네. 그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아, 이해했죠? 자, 지금 보면, 이 무슨 내용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왜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왜? 싸우, 싸우. 베트남 말로 읽어서 이해 못해. 베트남 말로 읽어서 이해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네,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왜 한국말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될까요? 어휘 잘 몰라서 이해 못해요. 아, 그렇죠. 자, 이제 한번더 네.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 베트남 네. 읽어서 이제는 이해 좀 했으니까 한번더 읽어보세요. 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정생 제도자 세계 대신 이후 몇몇 국가에서 여러 정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이스라엘 가자에서 2개의 전쟁을 목격합니다. 침략 국가의 태항하는 위치는 전쟁은 더 오래만 들읍니다. 두 나라의 군대는 광천이 패배될 때 같이 싸우는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호 행복하는 것입니다. 침략 국가들을 땅을 빨리 차지 말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오래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선비를 만들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 빨발하면 유니는 싸우는 군대 위함위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엔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해당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악의 생활 조건에서 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생은 가능한 빨리 총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읽을 때 조금 이해했어요? 조금은 약간? 네, 조금만요. 보기 그래서 정가를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전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이해를 단어를 몰라도 이해할 수가 있는 이유는 아까 베트남 말로 한번 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된 거예요. 내용 파악이. 우리가 꼭 단어만 안다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읽을 때 퀘션 이거 무슨 내용이지? 생각하면서 읽는 거 중요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연습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뚱함이 베트남어로 이야기 써봐요. 일기처럼. 일기 알죠? 다이어리? 네. 그러니까 글을 써요. 글을 쓴 다음에,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 네. 그리고 그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그러면 다음. 빨리 더 한국어 잘할 수 있어요. 네. 이해했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베트남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해도 되고 아니면 뭐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세요. 한번 내가 더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베트남어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읽어볼게요. 네. 맛보이니님께저의 젠짠 사우첸 삼촌, 이거 니 해줘요. 그러면 내가 한 문장 알았어요. 읽고 얘기해줘요. 한 문장 읽을 테니까 한 문장 읽은 다음에 얘기 좀 해줘요. 네. 맛보이니님께저의 젠짠 사우첸 단체저의 듀하이 다꼬모소 꼭첸 찬 사이 라 자자 오모소 꼭지야 읽었어요. 괜찮아요? 인데 왜안 돼요? 닌찐 떼죠. 네. 닌찐 떼죠. 한개 세워주세요. 맛도 그냥 있는데요. 모토 인인 떼죠.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읽을게요. 네. 중다 다이하이 곡첸 오자오 바오 이스라엘 꼬이보이 가자 공부해. 꽁보이 가자 됐어요? 네. 이치 종라이 꼭자 삼록 람조 곡첸 케오타이 케오자이 케오자이 오케이? 됐습니다. 네네. 하이콘 도유 도이 고 이치 망메 켄 코첸 다오 조덴 피호이 위 환촌 단바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보세 콩 바오디오 다오항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각 꼭지아 삼록 홍주 맘매 내챔닷냔총 됐어요? 비베 오케이 비베 꼭챔 세케오 야이 총 또이 잔 자이 네. 오케이 중다 냔닌냔장꼭챔 홍케톡 요덴 기호 닷 덕 다우 촌 종도 호촌모눙 첸찬 첸찬 오케이 이거 네네 내용 이상해요? 조금 안 좋아. 아 네, 이게 이 번역이라서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번역이라서. 아, 베트남 말로 쓴게 아니고 영어를 영어 말로 쓴 거,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 네. 안될수 있어요. 구글 아니 아니야. 네. 챗 GPT 이거 기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니, 별로 네. 이상할 수 있어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뭐 내가 네. 생각한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오케이. 계속할게요. 이 목국 주엔 룽팟 련합국 련합국 유엔이네. 련합국 랭고강 닥독 동촌 주국학관 도의당 춘춘다오. 네, 이거는 다시 발음 주세요. 네. 하오 과 어디예요? 과 지역 과 네, 관 럭 뒤에 있습니다. 럭 뒤에. 덕덕 도와 도와 덕 도와 네, 도와 럭 좌, 트. 덕 도와 촨 네, 역과. 이번은 더 좋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 다음. 조덴기 국진 개톡 련합국 넨 탭, 톡, 노력. 노. 노력. 이거 노력, 네. 한국말 비슷해요. 노력. 네. 네. 이거 한국만 하고 중국 말 거 하고 비슷해요. 밑에 아, 비슷해. 거가 돼요. 노력. 아, 팀. 오케이. 밭기 꼭 첸, 나와 쿵라 웬, 냔, 친, 켄, 하우핫, 뉴, 노이, 오닷, 다이 첸, 첸창, 송, 쫑, 젠, 켄, 송, 도이, 테냐. 맞습니다. 젠창, 넨, 켓, 톡, 강, 송, 강톡. 오케이? 네. 네네네. 그럼 뭐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공부 조금 더 하고 할수 있는데, 나중에 녹음한 거 내가 보내줄게요. 녹음한 거 보내줄게요. 그러면 그거 한번 다시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뭐 궁금한 거 있어요? 패션? 궁금한 거, 그 한국말로 아니면 베트남이에요? 아, 이거 안 해도 돼요. 한국말은 나중에, 이거, 아, 나중에, 네. 예, 또, 궁금한 거, 나중에 궁금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좀 네. 물어봐도 돼요. 나 다음 공부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물어봐도 돼요. 오케이? 네. 네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아, 오케이. 다음에 저는 글을 써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번역해서 같이 좀더 공부해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내가 더 많은 거 얘기해 줄수 있어요. 문법도 얘기해 줄수 네. 있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오케이. 네. 네. 표현도 좀 바꿔줄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